go. 의상 포인트라기보다 저 오늘 헤어가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스와이프는 우선은 약간 거만 바이브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특정 동작이라기보다 이거는 이제 포인트 안 보고. 네, 오늘 저의 의상 포인트는요. 네, 저는 이렇게 오늘 패트링이 많이 들어간 티셔츠를 입고요. 이 골반 바지가 포인트입니다. 하나, 둘, 셋. 이거 거절한다고. 네 전화 거절할 거야. 네 전화도 거절하고 네 메시지 거절하고 그냥 널 거절한다고 스와이프.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없어. 나는 내 손 닦는 걸 약간 이런 느낌 스와이프. 이거 이게 가끔씩 헷갈려서 이렇게 돼요. 진짜. 아니 언니가 저희 안무 중에 예예예예 이게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예 너무 힙하지 않아요? 예예. 아니 유나가 저 따라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다. 제가 진짜 딱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고 이거랑 이거를 픽했는데 이걸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나야 왜 나 따라해? 기가 찬다 기가 찬. 언니가 이걸 본 거 어떻게 알고 이걸 따라해? 이러면서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리아 언니도 이 시안 보고 갔어요. 맞아요. 근데 세 명이서 똑같이 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사랑에 미친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사랑에 빠져도 이렇게 빠지고 유나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빠지나 봐요. 제가 진짜 실제로도 살까 말까 했던 옷인데 무대에 저를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쁘고요. 오늘은 제가 컬러피스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헤어에 일단 이 컬러피스 포인트가 있고요. 이 원피스로만 올라가면 좀 심심할 수 있으니 벨리 체인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스와이프는 조금 더 저희가 찐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의 찐 웃음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앨범 1호 기대 많이 해주세요. 노력한 거 있지가 너무 많이 알아주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다 미찌 덕분이야. 미찌 오늘 저희 진짜 4주차인데 사항 안겨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진짜 스와이프 활동 마지막까지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미찌 덕분에 저희가 힘이 난다. 4주차에 이런 선물을 봐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행복에 더 두 배로 기쁩니다. 여러분 저희 더 힘내서 해볼게요. 진짜 시작! Look out! Go! Swipe! 안녕. 오늘도 이렇게 제 앞머리로 멋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짠! 이렇게 헤어밴드처럼 두 건을 이렇게 예쁘게 써봤어요. 팔이 기시네요. 잔머리가 매우 매력적이세요, 리안님. 네, 맞아요. 오늘도 잔머리를 한껏 옆선이 아주 난리가 나. 이마에서 광이 나요. 네, 왜냐면 이건 근데 그 광이 아니고요. 대박이. 헤어 오일 때문에 약간 지금 이마에서 광 나요. 혼자 이마 약간 맥방석 계란 같아. 우리 웃는 모습 진짜 닮았다, 언니야. 하나, 둘, 셋. 안 닮았는데? 근데 저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긴 해요. 그리고 저희 다른데 가도 헷갈려 하세요. 줄 알아요. 근데 얘가 언니고 제가 동생인 줄 알아요. 정답! 정답입니다. 저희는 지금 산옥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은 12시 40분에 시계 바늘처럼. 저는 어제 용통 팬싸를 했거든요. 밑에 다들 하는 말이 로꼬 활동 너무 짧아서 아쉬웠는데 스와이프 보자마자 아쉬움을 잊어버렸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스와이프도 너무 좋았다. 저희 결정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스와이프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포인트 안무를 바로 캐치해버리더라고요. 미찌가 정말 예쁘게 봐줬다는 거. 오늘도 화이팅! 하나, 둘, 셋. 스와이프. 산속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이제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도 오랜만에 이렇게 묶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또 묶으니까 되게 새롭죠, 그쵸? 그래서 또 사진은 많이 찍어놨죠? 오늘 무대도 미찌가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스와이프 남은 활동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금 스와이프 무대를 끝내고 왔습니다. 예이, 소리 질러! 우리 미찌가 응원해준 덕분에
덕분에 오늘도 힘내서 했습니다. 네, 오늘도 스와이프 와요. 안녕. 파이팅! 로꼬! 아, 스와이프! 파이팅! 저 이제 2주 남았어요. 이제 스와이프 무대가 두 번 남았습니다. 맞아요. 며칠 뒤면 저희 정규 활동이 그냥 끝이 나는 건데요. 와. 오늘 네. 무대도 정말 예쁘고 멋있고 귀엽고 깜찍하게 이쁘게 잘 찍었으니까 미찌 오늘 무대도 많이 좋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그 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눈부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중에서 스와이프하러 왔습니다. 머리가 이게 스와이프 뮤비 때 했던 머리입니다. 대박이죠? 네. 리다스 입었고요. 그리고 렌즈도 꼈어요. 지금 채령이는 언니들 꾸며주기 놀이에 한참입니다. 채령 선생님 얼마나 더 걸려요? 한 15분? 아 15분? 아 그래도 우리 둘이 붙어있으니까 진짜 머리 색깔 현명하다. 그러니까 완전 이 핑크도 이제 수명을 곧 다해가. 그러면 약간 딸기우유 색으로 변하고 있어. 딸기우유 맛있겠다. 근데 윤희가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어요. 맞아요, 저 진짜 많이 길었어요. 데뷔 이래 제일 긴 거 아니야? 보이시나요? 제 뒷머리 이제 꽁지도 생겼어요. Hello baby. 저희 그 헤이 엔딩이 세 명. 하나, 둘, 셋. 사진 찍고 오늘 헤어가 무척 마음에 사진가? 사진. 요거는 좀 더 사실 전 뒤를 볼 수 없는데 어떤지 나중에 비하인드로 제가 찾아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헤어서 그런지 요 헤어가 더 마음에 드네요. 요번 주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의상도 너무나 큰 몫을 했고 힙한 능력치를 조금 레벨업 시켜주는 거를 헤어가 조금 해줬던 것 같아요. 오늘도 영통 팬싸가 있어요. 좀 이따가 오늘 또 이 예쁜 머리를 이따가 빗지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줄리 당황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소개를 그렇게 했는데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줄리. 아, 뭐 언제 들어도 좋은데 화창하고 화창한데 더울 때 들어도 괜찮아. 바람 살짝 바람 살짝 불고 아무래도 저희 계속 나오는 스와이프 이 부분은 그냥 중독되라 하고 계속 스와이프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자주 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허전하지도 않는 게 진짜 맨날 보기도 하고 저 예방에도 그냥 너방에 내가 제일 많이 가잖아. 언니만 와. 저만 갈 거예요. 한 번씩. 한 번씩. 근데 깨우러 간잖아 신유진. 맞아. 웬일로 깨워줬어 채령이가. 원래 거의 예지 언니가 깨워줬어. 맞아. 나 오늘은 몰랐어. 웬일로 채령이가 지금 사람 뒤에 피곤해. 이래가지고 눈튼으로 볼 때 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은 류진이가 빛난 거고요. 이 지나갔는데 나갈 때까지 불이 꺼져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류진아이 나가야 돼. 3분 남았어. 이제 그럴 때는 나도 나가기 전이니까. 아 사실 아 이건 근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영통 때도 그렇고 원래 저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노래 추천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핸드폰이 없을 때 질문을 받으면 이러다가 답을 못 해드린단 말이에요. 이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듣고 있는 차에만 타면 듣는 노래인데 저스틴 비버님의 Where Do I Fit In이라는 노래예요. 되게 자기 전에 듣거나 차에서 잠들 때 듣거나 제가 자주 듣는 노래인데 약간 요즘 계절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